없는데 힘들게 일하셔서 번 돈을 그냥 받으니까 내가 미안해서요. 그럼 돈 받을 때 막 뛰어와요, 힘들게. 아니 근데 틀린 말을 안 해요, 그렇죠? 들어보니까 어때요?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. 제가 태규가 보시다시피 너무 요즘 애들 안 갖게 좀 성숙하고 너무 모범적으로만 이렇게 행동하려 하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도 내가 생각에는 스트레스 받을 것도 같고 그럴 것 같다. 그리고 또래 애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할까 봐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엄마가 얘기했잖아. 왜 마이크? 아버님 왜, 왜? 둘째한테 마이크? 친구 왜? 뭐 할 말 있어 또? 형님. 아, 그 준비 형이. 너 진짜 욕심이 많구나. 그래, 얘기해봐. 그래. 태유가요, 힘이 약해서 한번 검도는 집중력이랑 근육이 좋아지는데 한번 태규 다녀보라 아까 대기실에서 해봤어요. 태규가 싫다 해서 뭔가.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또 하고 싶은 얘기 뭐 있니? 다 하고 가. 야, 근데 어때? 배울 건 있는 게 에피소드를 많이 준비해왔어, 우리보다. 그래. 우리 태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요. 저는 이제 다 컸으니까 괜찮은데 엄마, 우리 동생들 좀 일... 마음이 어린 아니 4학년이 세상에 가족 걱정을 또 이렇게 동생들 뭐 얘기해봐요 괜찮아 얘기해. 동생들 뭐 얘기해. 괜찮아 얘기해요 힘드신 거 아는데 힘드신 거 아는데 동생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동생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어머니 이렇게 방송 나가면 어머니가 동생들 안 보는 거 같지 친구는 또 왜 울어 친구는 또 왜 울어 넌 또 왜 우니 태규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. 태규야, 네가 물론 엄마는 또 왜 울어요?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엄마가 가끔 들을 때는 네가 너무 어른스럽게 크는 것도 걱정이 되고 엄마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뭐 나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우리 가족 함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네. 자 윤영빈 씨 네 저는 사실은 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어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뭐냐면 어릴 때 내가 더 어린이답게 친구들이랑 뛰어놀아도 봤으면 지금 내가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엄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 순수하고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클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뭐 큰 고민은 아닐 수 있다. 예.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래, 그래요. 태규야, 난 아직도 지금이라도 누가 나 만 원 준다면 맞을 자신 있어. 저 만 원 드릴게요. 이러지 마요. 이건 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. 어린이 집. 태규가 뭐하는 집들인가. 자, 여러분. 엄마 입장에서 그래도 참 고민이겠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자, 5, 4, 3, 2, 1 됐습니다. 됐습니다. 결과 보여주세요. 피곤한 남자. 피곤한 남자. 태규. 70표.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실 분? 라는 제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. 예전 맞아야 되겠는걸? 호프집이라도 가면 옆 테이블 남자들이 합석을 하자고 어찌나 들이대는지. 자랑하는 거. 정말 귀찮아서 정말 못 살겠어요. 어디서 자랑질이냐고요?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. 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얘기입니다. 자네 자식이 왜 이렇게 이쁘장하게 태어나가지고 제 인생을 완전 꼬여버렸어요. 장근석 정도의 인물인가 봐요? 그러니까 저도 봐야 알겠다니까요.